데이터 분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먼저 부를게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은 승우. 네, 할인이까지 28명 모두 다 왔네요. 좋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학습 목표를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공공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인구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다운받은 이 CSV 파일을 어디서 읽을 거냐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읽어오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이니까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거예요. 네, 그 세 명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허니버터칩을 사서 선생님도 허니버터칩 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6시에 또 갔는데 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면서 와, 우리 동네에 어떤 이웃들이 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도 하였어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거나 아침에 등굣길에 갈 때 항상 같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아저씨, 같은 차를 몰고 같은 시간대에 가는 아줌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동네에 누가 살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봤을 거예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인구 공공 데이터를 내려받아 볼 건데요. 무엇을 내려받나요? 아, 이것을 보면 아하, 0세부터 100세까지의 나이를 가져와야겠다. 이것을 가져와서 몇 명인지를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하, 0세부터 100세 이상의 연령 데이터가 필요하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운받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직접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서 정책 자료, 통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들어갑니다.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린 이 중에서 연령별 인구 현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제대로 다운받아 줬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지역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에는 총 인구수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연령 구간 인구수, 그 다음에 0세, 1세, 2세, 3세 쭉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98, 99, 100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탕정면 지역을 검색해 볼 건데요.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탕정면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4400, 33000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고 이게 총 연령 인구수가 21,044명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0세는 129명, 1세는 189명. 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피터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 우리는 아까 ag.csv 파일을 어디에 다운받았죠? 문서에 다운받았습니다. 다큐먼트에 들어갈게요. 다큐먼트 들어가면 아까 내가 다운받은 이 ag.csv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w에서 파이썬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우리가 다운받은 것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import csv를 이용해서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f라는 변수에 open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을 열을 거예요. 파일을 열었으면 이제 읽어야 하죠. 그게 F에 저장되어 있지요. 이것을 csv.reader에 넣어서 읽어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읽어왔던 데이터를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for로인 데이터 이렇게 써서 데이터를 한 줄씩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print로우 하고 실행을 할게요.
진짜 데이터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오는 게 포문의 역할이라고 했죠. 이거 그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이 포문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탕정면 지역을 검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탕정면이 행정구역에 있다면 이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만약이라는 함수 이름 뭐였죠? if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소를 복사해 올게요. 쭉 긁어서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니까 row 0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탕정면 지역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은 잘 되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 비효율적이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친구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아산시에 살아요. A친구가 B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동에 살아? 나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442002400 지역에 살아 라고 대답하면 친구가 넌 바보야 라고 말을 하겠죠. 누가 이렇게 길게 말해요. 보통은 너 어디 살아? 물어보면 나 탕정면에 살아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것을 해결해 줄 마법사 함수를 선생님이 불러왔어요. 바로 A in B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A가 B 안에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실습을 해 볼까요? A in B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칸에서 한번 A in B 함수를 이용해 볼까요? 프린트 문을 쓴 다음에 그 안에 아이언맨 in 어벤져스 true 맞다고 나옵니다. Shift Enter 누르면 맞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지금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 in B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A가 B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if 문을 추가했지요. 이것을 if A in B 함수를 이용해서 탕정면이라는 핵심 주소를 넣어서 간단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바로 보여줘도 좋지만 여러분 직접 생각하면서 해야 이게 기억에 잘 남아서 나중에 혼자 할 때에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3분을 주도록 할게요. 이 기다란 탕정면을 우리가 A in B 함수로 이용해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기호를 in 이렇게 바꿔줍니다. 과연 똑같이 출력되는지 Shift Enter를 눌렀더니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아까 그 길었던 코드에서 이렇게 짧게 우리가 줄여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청담동 지역의 인구수를 출력해 보는 건데요. 출력만 하는 거냐? 이 지역의 특징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몇 명 사는지만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른이 많고 이 지역은 아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 in B 함수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돌아다니는데 도전 과제를 일찍 끝나고 두리번 친구들을 구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심화 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심화 과제는요, 지난번에 배운 인덱스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0세라는 셀의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인지, 100세 이상이라는 셀의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인지, 그리고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희망큼을 추출하려면 슬라이싱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는 함수 이름 뭐였지요? 오픈 함수입니다. CSV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 이름은
csv.leader입니다. 마지막으로 A가 B 안에 존재하면 참, 없으면 거짓이 나타낸 함수는 A인 B, 오늘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